안녕하십니까. 2021년 4월 5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. 4.7 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자, 그러니까 그 3월 31일까지 여론조사를 할 수 있었죠. 그래서 지금 공표되는 여론조사는 다 3월 31일 이전에 하는 거고요. 그러면 이제 4월 1일부터는 신규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공표를 못하죠.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론조사기관에서 여론조사를 안 하거나 아니면 그 중간중간에, 왜 그러냐면 그 4월 7일에 오후 8시 15분쯤에 출구조사 발표를 하거든요. 출구조사가 출구조사 한 것만 딱 발표하는 게 아니고요. 그 전에 사전투표 한 거. 왜냐면 사전투표가 20.5%씩이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중 아닙니까? 아마도 뭐 거의 한 이번에 대략 한 50% 정도를 잡으면 글쎄요 뭐 한 40% 정도는 사전투표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에서도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점검조사를 조금씩 하고 나서 그 보정을 하거든요. 실제 그 출구조사를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사를 하게 되고, 그래서 여론조사기관 전문가들은 외부에 공표는 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이런저런 뭐 자기네들끼리의 대체적인 흐름 같은 거 조사를 해보니 어떻더라 뭐 이런 건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?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취재를 해봤는데, 자, 오늘 우선 민주당의 최인호 선대위 수석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라디오에 나와서 주장을 했습니다. 어떻게 주장을 했느냐. 사전투표를 크게 이겼다. 민주당이. 이런 얘기죠. 그래서 궁극적으로 가면 피말리는 1%포인트 싸움이 될 것이다. 이런 식으로 서울시장, 부산시장 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.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의 흐름을 얘기했습니다. 초반에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박형준 후보, 이 사람들이 상당히 앞서갔다. 앞서간 이유는 LH 투기 의혹에 대한 실망감, 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앞서갔는데, 그 이후에 중도층이 결국 박영선 후보와 김영춘 후보한테로 회귀하고 있다. 그게 뚜렷하게 느껴진다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.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는 또 이제 네거티브 공세를 집중적으로 퍼붓다가 오늘부터는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아, 이 사람들 당선돼도 아마 무효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런 것들을 한번 검증해 보기 위해서 제가 몇 군데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. 뭐 이런 조사기관 전문가, 기자 뭐 이런 사람들, 왜냐면 그나마 현장 기자를 얘기하는데, 그나마 사실은 여론에 가장 접근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그런 흐름 같은 걸 알 수 있는 사람, 물론 저도 알 수 있지만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서는 제가 전체적인 판단을 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, 아무래도 그런 중립지대, 저도 뭐 중립지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보다 훨씬 더 중립지대라고 평가받는 사람들, 또 현장에서 취재하는 사람들, 이런 사람들한테 제가 물어봐서 전체적으로 저의 경험과 그 물어본 결과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저의 판단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첫 번째가, 아, 그래서 이런 게 있죠. 사실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그랬고, 그 뭐 일각에서 이제 오늘 아침 언론 보도들을 보면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에서 민주당의 이제 지방선거나 총선이나 이런 거에서 민주당이 초강세를 보였던 지역들이 있죠. 뭐 서울 같은 경우 뭐 금천이라든가 뭐 이런 곳을 얘기합니다. 그리고 국민의힘이 초강세를 보였던 지역, 뭐 예를 들어서 서울의 강남이라든가 뭐 이런 곳. 그런데 그리고 이제 스윙보터 지역, 뭐 여기로 뭐 여당을 지지했다가 또 야당을 지지했다가 이렇게 팽팽한 지역, 뭐 이런 걸 좀 이렇게 나눠보면 대표적인 스윙보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, 최근에는 뭐 그 민주당이 계속 앞서고 압승을 한 곳이지만 그런 곳이 종로입니다. 서울 종로. 종로가 이번에 사전투표를 제일 많이 했죠. 종로가 24.4%. 사전투표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. 여기는 스윙보터 지역입니다. 그러니까 딱히 어디에 그 편향돼 있다, 유권자의 지지 성향이 이렇게 볼 수 없는 곳인데 여기서 가장 높았다. 그러니까 이거는 뭐 대충 비겼다고 우리가 판단을 해보고, 민주당이 강세 지역인 데가 금천구입니다. 서울에. 근데 여기서 19%가 나왔고요. 민주당이 약세인 지역이 서울 강남입니다. 여기서 21%가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2%포인트 차이죠. 그러나 사전투표의 투표율을 보면 민주당 강세 지역 본 곳에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낮고 민주당 약세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.
이 얘기는 결국 그러면 사전투표는 만약 이런 추세가 서울이나 부산이나 전체적으로 비슷하다 그렇다면 사전투표가 민주당이 어찌 보면 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러면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얘기한 게 완전히 잘못된 거짓말이 돼버립니다. 일방적인 주장. 그런데 실제 어떠냐. 그래서 제가 점검해본 결과로는 실제 사전투표에서 승패가 분명하지 않다. 점검해보고 제가 몇 군데 물어본 바로는 사전투표에서 승패가 분명하지 않다.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. 그게 무슨 얘기냐면 승패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서울의 강북권, 그 다음에 그 서울의 뭐 서북권, 동북권과 서북권,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강북권, 여기서는 사실은 그 민주당이 우세하죠. 그 다음에 강남권, 여기서는 국민의힘이 약간 우세하고요. 이런 상황인데 사전투표에서 이것이 막 혼전 양상을 보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20.5%인 상태에서 사전투표에서 원래대로라면 사실은 민주당이 앞서야 됩니다. 최인호 수석대변인 말대로 민주당이 앞서는 게 정상입니다. 왜냐하면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는 사전투표는 조작의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사전투표 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따지면 민주당이 이번 사전투표에서도 앞서야 된다.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앞서지 못했다.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? 결국은 국민의힘 지지자가 이번 사전투표에서 굉장히 많이 나갔다. 과거보다 상대적인 개념입니다. 과거보다 많이 나갔다 하는 걸 의미해서 사전투표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 지지자가 꽤 많이 나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, 왜냐면 실제 이거는 팩트인데 실제 사전투표를 하시겠습니까? 라고 질문을 했을 때 40% 정도가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했거든요. 그 중에서 민주당 지지자가 많습니다.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반영됐다면 민주당 지지자가 사전투표를 더 많이 했다고 봐야 되는데 실제 결과를 보니까 뭐 결과 완벽하게 누가 통계를 낸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흐름상 보니까 결과는 민주당이 사전투표에서 앞서지 못했다. 엇비슷하다. 국민의힘과.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. 자, 그러면 이제 또 하나가 3월 31일까지 여론조사를 이제 가능하게 했지 않습니까? 그때까지 각종 여론조사기관에서 서울 같은 경우 오세훈 후보가 15% 내지 22%포인트를 앞서는 것으로 돼 있고요. 박영선 후보가 이기는 경우는 없었습니다. 부산도 김영춘 후보가 박형준 후보를 이기는 여론조사는 없었습니다. 다 15%포인트 이상 박형준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면 그로부터 오늘 5일이니까 닷새가 지났습니다. 닷새 동안 무슨 큰 여론 흐름상 큰 변화가 있었느냐? 요거 조금 엇갈리더군요.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자 이틀간 앞으로 이틀간 변수 없다. 뭐 국민을 바보로 하느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제가 물어본 몇몇 사람 중에 딱 한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하더군요. 아 좀 변화가 있습니다. 있습니다.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? 그러니까 지지층의 결집 현상이 있는데 그 결집 속도가 민주당이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. 상대적으로. 그래서 민주당의 결집력이 조금 돋보입니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나머지 몇 사람은 제가 점검해 본 바에는 아닙니다. 큰 흐름의 변화가 없습니다. 이거는 뭐 그 사람들의 느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. 뭐 기자냐, 여론조사 전문가냐, 또는 일반 사람이냐, 일반의 뭐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그러나 중립적인 사람들, 이런 사람들도 그 느낌이 그렇게 뭐 빠르게 결집하는 것 같지는 않던데요. 이런 식의 느낌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것 또한 큰 변수가 없다는 쪽이 다수다 라고 본다면 지지층 결집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보면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와 큰 차이로 리드하다가 오세훈 후보가 리드하다가 이것이 조금 좁혀지긴 하고 있다. 그런데 시간은 오늘과 내일 이틀밖에 오늘 뭐 거의 다 갔으니까 이제 내일 정도입니다. 이렇게 되면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. 좁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한테 그러면 당신이 보기에는 뒤집힐 정도냐? 그 정도로 급속하게
이게 좁혀지느냐?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건 아니다.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들 아무도 없더군요. 제가 보기에도 워낙 큰 차이가 났고 뭐 그게 처음부터 약간의 오차가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이게 뒤집어질 상황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. 서울뿐만 그런 게 아니고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. 고로 최인호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어쩌고저쩌고 해가면서 뭐 사전투표 큰 표차로 이기고 1%포인트 차로 포인트로 뭐 치열한 싸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프로파간다다. 선전선동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. 일각에서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더군요. 자 그러면 본투표가 이제 내일 모레인데 본투표에서 뭐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이 사전투표하고 포함해서 50%가 넘으면 국민의힘이 유리하고 50%가 안 되면 민주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도 들었습니다. 그럼 언론 보도에도 나왔습니다. 근데 제가 보건대는 그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. 50%가 좀 못 미치더라도 워낙 지금 그 국민의힘 후보와 민주당 후보 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지지층 결집으로 이것이 조금 축소되긴 하겠지만 그 차이가 축소되긴 하겠지만 뒤집어질 상황은 투표율에 따라서 뭐 한 투표율이 한 40%밖에 안 된다 뭐 이 정도라면 모르지만 그 정도가 아니고 50%에 육박하는 정도의 투표율이라면 이 승패가 뒤집어질 가능성은 없다 하는 것이 제가 알아본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저의 판단도 그렇습니다. 왜 그러냐? 3월 31일까지 여론조사를 해서 그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하면 자, 닷새 내지는 이제 내일 정도를 친다고 하더라도 오늘과 내일 한 일주일 만에 15 내지 22% 또는 15% 이상 뭐 이 정도 되는 것을 뒤집을 상황이 지금 우리도 알고 있지만 커다란 변수가 없습니다. 계속해서 민주당이 뭐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한테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 근데 그 중에 오히려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는 경우도 꽤 있고요. 대표적인 경우가 뭐 생태탕을 먹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나흘 전에 자기 기억 안 난다고 했다가 김어준 뉴스 공장에 가서 뭐 무슨 페라가모 신발을 신었느니 뭐 생태탕을 먹고 뭐 무슨 대화를 했느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자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오래 지났는데 그렇죠? 10년도 훨씬 더 지난 얘기입니다. 그게 나흘 전에는 기억 안 났다가 갑자기 기억이 날 수가 있습니까? 누군가의 공작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타당한 결론으로 보이고 자, 그 생태탕 집 주인의 아들이 기자회견을 하겠다 자기 틀림없이 봤다 그러더니 또 기자회견을 또 오늘 취소했습니다. 그런 것만 봐도 이 부분이 뭔가 기억이 안 난다는 게 오히려 합리적인 거 아닌가 10수년이 지났을 때 뭐 하얀 옷에 뭐 뭘 선글라스를 쓰고 어쩌고 뭐 신발에 상표가 뭐고 아니 그거 나흘 전까지만 해도 기억 안 난다고 하더니 어떻게 갑자기 그게 기억이 납니까? 그것도 김어준 뉴스공장의 인터뷰에서 이런 걸 보면 이 자체가 조작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? 그러니까 여권의 네거티브 공세가 별로 먹히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그동안 여론조사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못한 그 기간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하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중인데 제가 취재해보고 저희 느낌 뭐 주변의 점검 이 결과는 큰 변화가 없다. 다만 지지층이 일부 결집하는데 그것이 상황을 크게 뒤집어 놓을 상황은 아니다. 그러니까 지금 궁금하신 거는 요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 동안에 무슨 변화가 있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?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사전투표도 승패를 그 단정적으로 지금 얘기하기 어려운 결과다. 라는 게 제가 점검해본 결과, 그 다음에 제가 그 주변에 물어보고 취재해본 결과, 또는 저의 정치부 기자 경험으로 본 판단, 뭐 이걸 종합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